파랑패란 한마디로 말해서 민중 취향의 떠돌이 이해인 집단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중사가 기록될 수 없었던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을 패속 패륜 집단으로 낙인 찍고 있어서 정확한 근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게 됐으나 1900년대 중반까지 그 명맥이 면면이 이어져 온 민중놀이의 한 가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부련님, 이래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요? 반드시 소문이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요. 남사당패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도 헛소문인지 아셨죠? 그러나 헛소문이 진소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요? 어후, 야. 어, 부련님! 아. 초막사령! 예! 아따, 썩어 죽을 놈들! 초막사령 많아서 장이 좋으시고! 이 산, 저 산 봐도 여기가 명산이고, 이 당, 저 당 봐도 여기가 가히 명당이로다! 내일이면 마을에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놀 터인즉,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어볼까! 여기다가 초막한 채 대궐같이 져라. 대궐같이 져라. 조심해야지. 아무도 안 봤어요. 옥두세인 이 해비가 사례들만 있는 남사당패의 제 딸년을 숨겨가지고 다 했다는 게 들통난 날은 어떻게 되는 줄이나 알아? 아까슴 단단히 비틀어 매. 뛰고 노는 데만 정신 쓸 거 아니라 한사코 나불그러지는 그 몸을 잘 숨겨야 한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아이고. 여봐라! 예, 예. 뒷산 쪽에서 풍물 소리가 들리는 품이 필시 놀이패가 또 온 모양이야. 하늘이 무너질 한이서도 우리 마을을 한 발짝 들어서지 못하게 해. 예. 예. 못 들어가느냐? 좀 빨리 나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일을 하나 제거하러 나가서 김진사 어른께서 놀이패를 마을에 들어놓지 말랍시다. 예. 남사당이고 여사당이고 놀이패들 모두가 불쌍하다. 행여 꿈에 보일까 겁나는다.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낭자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어려운 발걸음을 청한 것입니다. 떠나시다뇨? 변방으로 떠납니다. 낭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장차 무슨 비용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 일일랑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낭자는 김씨 가문과
사주 단자까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부모님 뜻입니다. 마땅히 받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더러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함께 데려가 주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보내주시오. 미련 없이 내 보내주시란 말이오. 제발. 이래선 안 됩니다. 내일은 김진사 댁에 가서 놀 것입니까요? 김진사 댁? 예? 아니야. 아니라니까. 뭐라고? 참, 봉지에 혼인을 앞두고 별별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마는. 영마살이 있다니. 그야 최진사 댁의 가문이야 어느 정승 댁에 못지않죠. 더군다나 식솔들을 위해서 크나큰 잔치를 한 해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우신 인심 정말 본받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신사께서 남사당패를 들여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지가 알고 보니까는 그 최진사의 외동 따님이 역마살이 심해가지고 그 남사당패를 불러들였대지 뭡니까? 시답잖은 소문. 글쎄 자네 어째서 나이에 맞지 않게 노망부터 알려드는가? 우리 집에 역마살이 뻗친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에는 어찌 되겠나? 그리고 설사 그런 소문이 있다 해도 의향단자까지 오고 간 터에 그만한 소문을 빙자해서 파혼하자는 것이 사대부 집에서 할 일이겠나? 큰 살림을 맡은 사람일수록 모름지기에 입을 경계할지니. 네, 마님. 자 여기다 빨리 빨리 와서 여기다 잠복사 여기다 열지 저 저 나 좀 봅시다. 잠깐 나 좀 보자고. 손해될 거 없으니까, 어? 따라와, 어? 저 아래 물방아까지만. 아, 어서! 양반 내가 부르신다니까? 어서. 자, 어서. 어서. 어이, 갑시다. 에이. 데리고 왔습니다, 요. 자네가 분명 꼭두세렸다. 예.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 용상리 최진사께서 사람을 시켜서 불러들였다고. 예. 최진사 어른이 청한 국골이라면은 놀이값이야 어련할까. 이만하면은 나도 국골이값이야 과히 섭섭장케 내놨을 터. 예. 네 댁이 쉬옵니까? 내 자네한테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부탁이라니요? 자네들한테 허물될 일은 아니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기. 무슨 청이시온지 하명만 하소서. 자, 이 답변 오게. 아니, 하오면 최진사댁 외동딸과 정혼을 맺으셨다는
김진사 어른의 자제분. 자네는 내 총만 들어주면 되는 게야. 그 국거리도 안 하고 그 이만한 돈을 주시면은 아이고 이거 어디 저희들이 가겠습니까? 없이요. 자, 자 따라오십시오. 그러다 분명 숨 넘어가리라. 아이 그게 아닙니다, 아가씨. 아니 응. 바뀌겠구나. 아이 아가씨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 사랑제 마당에 남사당패가 들어가서 살판이 벌어지려고 합니다요. 살판? 예. 남사당패들이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농악놀이를 풍물이라고 하고 접시 돌리기를 번나라고 하고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하고 탈춤놀이를 또 덧덧빼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꼭두각시놀이를 덜미라고 하고. 땅재주 부리는 것은 살판이라고도 않습니까요? 그래. 예, 지금쯤 어우러졌을 겁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안 돼. 내일 모레면 시집가라고 하시가 남사당 패들 놀이나 구경하고 있더라고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아이, 사랑제 마당인데 어떻습니까요, 아가씨? 안 된다니까, 그러네. 벌써 시작됐습니다, 아가씨. 단 한 명의 여자도 없이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는 그 규율이 지극히 엄하기로 소문이 났다. 위로는 우두머리격인 꼭두새를 비롯해 흥행 여부를 간청하러 다니는 곰뱅이 새, 그 밑으로 각종 놀이를 주도하는 뜬새가 있고 가열이라 부르는 기능놀이꾼이 있으며 놀이 초입자인 잔심부름이나 하는 여장 남자로서 나열인 삐리가 있어. 위계의 질서가 규율에 못지않아 우두머리인 꼭두새 한 마디에 한여름에도 서리빨이 선다 했다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여긴 내 방이야. 괜찮아.
아무도 별당은 제 얼씬도 아닌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도 너희 남세당 패들처럼 밤새 내내 춤추다가 새벽녘에 잠들어버리고 싶거든. 그런데 양반 채통에 그 짓이 용서될 수 있겠니? 하다못해 눈 한번 잘못 떠봐라 불벼락에 떨어지게 마련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반 노릇하기가 쉽진 않단다. 예, 이따 역전 면임 내줄 테니 덩덕궁이 춤 좀 가르쳐주지 않네? 어서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가르쳐달란 말이야. 응? 어서 일어나. 어서 해봐. 덩덕고덩덕덩덕덩 손을 덩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요. 너 기집 인생 싶다. 사납니다요. 남사당패에는 절대 기집이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삐리라는 이름으로 나이 어린 사내에게 치마저고를 입혀서 데리고 다닌다 하던데, 정녕 네가 정말 기집인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누가 알고 있어? 애비가요. 아버지가 누군데? 꼭두새. 아가씨, 죽으라면 죽는 신우까지도 내겠습니다요. 그러니 지가 계집이란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내가 뭐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이죽거리겠느냐. 고맙습니다요, 아가씨. 실로 아까 뒷마당에서부터 네가 왠지 계집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야. 이놈이 어째서 계집이면서도 사내 구실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연은 잘 모릅니다. 다만 애비가 하라기에. 네 애비는 꼭두새이면서도 계집을 사내로 둔갑시켜 놓더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필경 네 애비에게 깊은 사연이 있나 보구나. 난 속절없이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춤추고 싶을 때 밤새도록 춤추고, 닥치는 대로 먹고 자고 하니까 가슴속에 침 있는 것은 없으려니 했더니 너희는 너희들대로 가슴속에 깊은 사연이 있나 보구나. 아이고, 아이 그래, 이거 도둑질 하는 놈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홍숙해질 친이 말씀이야. 아이고, 그나저나 이 최진사 때 교수를 어디 가서 찾는다지. 저 별당 쪽엔 가보셨습니까, 씨? 아이고, 문이 잠겼는걸. 아, 담을 넘어가야지요. 이 사람아, 담을 넘다가 도둑으로 몰리는 날엔 장차 그 숨으로 어떻게 당하려고. 어차피 이 댁에 사위 되실려고 그러신데 아, 어떻습니까, 씨?
아차, 그렇긴 그렇구만. 곧 있으면 저 해가 떨어집니다요. 알았네. 어. 이 발을 쓰고 가자. 그 자식을 찾아가는데 잘못인가요? 그 애비, 그 자식을 하고요. 그래서 남들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 아이 어깨에는 푸른 반점이 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데리고 가겠어. 아니랍니다. 어째서?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내 집 살림이 공공해서 임자의 아버지께서는 내 총알을 뿌리치시었소. 그래서 나는 임자를 마지막 작별을 구한 연후에 그 길로 내 몸 하나 던져서 남사당 폐에 들어갔던 것이옵시다. 양반의 집 자제로서 남사당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떨는지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자를 잃은 슬픔을 덩덕궁의 춤에 달래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임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도우셨는지 임자의 모습은 잊을 수 있었지만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내 딸 아이의 소문은 이 해비의 정을 가눌 길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임자에게는 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떠돌이는 떠돌이일 망정 이 딸 아이는 내 피줄이니 내가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기록, 핏줄은 당신의 핏줄을 타고 나타나도 내 속으로 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어느 애미가 자기 자식을 남사당 팩에 내놓는다 하더이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해도 너희들 남사당패에겐 자식을 내줄 수 없느니라. 너희들 남사당패라고? 내 겁 나가지 않는 소리를 지르리라. 아, 임자, 임자 이걸 쏴! 마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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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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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사당패들이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훔쳐간다 하더니 과연 뜬 소문이 아니었구나. 여봐라! 저놈의 얼굴을 이 옹탈 빠지 모양 당근질을 해라. 너희놈! 살고 싶거든 바른대로 대라! 어째서 하필이면 내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훔치려 하였느냐? 사당패에게 팔아먹으려고요! 숨 떨어지기 전에 이실직고 하였다! 사당패에게 팔아먹기로 하자면 의당 아들을 훔쳐가야 할 텐데 어째서 딸년을 욕심내느냐 그 말이다! 여사당에게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저라 이놈! 내놈의 청혼이 거절되니까 그 원한으로 내 집 자식을 노리고 싶이 분명하다. 봐라! 이놈이 생전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심히 단골질을 해라! 내가 너에게 내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고이 간직했다가 기미 입도록 해라. 고맙습니다요 아가씨. 사정만 허락한다면 밤새 내내 널 앉혀놓고 긴 얘기 나누고 싶지만 그것도 어려우니 어서 회중으로 돌아가거라. 예 아가씨. 우찬, 이 잠옷도 쓰고 가거라. 이렇게. 아니, 이 잠옷도 쇠낼 주시는 겁니까요? 그래, 괜히 별채까지 들어왔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 또 소란이 일어날 거 아니냐? 아마 이 잠옷을 이렇게 쓰고 나가면 괜찮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요. 어둡습니다요 아가씨, 살펴가시오요. 멀리 못 매십니다요 아가씨. 날 알아보시겠어? 내가 바로 김진사 댁 아들이오. 낮에 내내 탈바가지를 쓰고 남자를 찾아 헤맸어. 그러나 감히 월장할 수 없어서 뒷곁에서 기다렸지 뭐요. 과히 경계할 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전원한 사이가 아니오. 과연 이 사람답구려.
밤중에 남자가 슬며시 별당채에서 빠져나오시기 이렇게 염치 없이 떠나갔어. 남자. 대체 어찌 됐다는 게야? 금강산 단풍경이라도 갔다는 게인가? 소인이 진거름으로 다니겠습니다. 네. 처럼 몰아붙이는데 병자를 보기는커녕 지가 먼저 황천길로 가겠습니다요. 자 그러면 대저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진맥이나 해봅시다. 그래야 피내림. 피내림이라뇨? 진맥. 진맥 하나만 하지. 진사오래. 그게 그렇게 된 게야. 진사오래. 자초지종을 알아야.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아이고, 제가 닭대를 보낸 그 남자당 그놈이 무척한 역지자니까. 저 아이 얼굴을 봐. 흡사 온팔 바가지 모양 변하고 있잖아. 어제 저 아이를 훔치러 왔던 그 남자당 백그놈이 해꾸지르다가 역지를 묻혀서 보낸 게야. 어서 저 아이 저 계집아이를
뒷산이 삼신당에 내버려! 어서! 당장 그 아이를 내쳐! 열질이란 이 바람막이에 서있기만 해도 걸린다 했습니다요. 그러니 어서 내려가십시오. 그 아니할 말로 돌림병 때문에 산속에 벌어진 아이가 어디 한 줄입니까요? 자, 어서 내려가시죠. 예. 본격적인 서양의학이 이 땅에 보편화되기 전에는 전염병에 대한 처방이란 환자를 버리는 방법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림병에 대한 예방이 있다면 짚을 태운 재를 뿌리거나 몸에 발라서 불로 역지를 감히 다스린다는 주술적인 원시의술밖에는. 사당 백그놈이 작정을 하고서 역지를 묻혀온 게야. 청원이 거부되자 그 안가품을 우리 집안에 역지를 묻혀온 게야. 내 딸 자식을 훔치러 집안에 숨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역지를 뿌리기 위해서 숨어 들었던 게야. 역지를 이기더니 무더니도 자랐구먼. 여보게, 이젠 눈 떴나? 에, 이젠 눈 떴나? 모두들 새벽같이 새강에 나갔지 뭔가? 아, 밤새껏 배 터지게 마시고 땅꺼짐 쐬라 뛴박질들을 했으니 새강에 나가서 한바탕 목욕들을 하게 되면은 감쪽같이 풀리는 거지, 안 그래? 아니, 가만히 있자. 내가 어째서 자네를 찾아왔더라? 우리 큰이, 자네 날 좀 따라와. 최진사 어른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따라와. 굳이 정이란 것까지 없지만은 한 이틀 더 놀아주고 떠나게. 아이고, 그러므십시오. 어쩌다가 날이면 날마다 내 집 식솔들이 늘어서 사방 수십 리까지 나가서 농사일을 하는데 하루 이틀 굳건이로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직성을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게야.
진사어른 그 고마우신 은혜 하늘까지 이루옵니다. 연인아,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 그랬다가는 날벼락을 맞습니다 없이요. 아저, 남사당패는 좀 다릅니다요. 예, 그러면 입시오. 여사당패는 그 무리 중에 모갑이다, 거사다 해서 못된 사례들이 있기에 배를 끼치는 일이 자심하고 걸리패 혹은 비나리패라 하는 놈들은 돈 받고 고사를 지내는 것들이라서 속임수가 예사이며. 네, 그렇습니다. 곤드패 혹은 소떼쟁이 패라 이름하는 것들은 본지 언론수를 부리는 것들이라 도둑질이 빈번합니다. 예, 그러면 입시오. 그럼 그 저들 남사당패는 그 우선 기집이 없기 때문에 배는 속이 없고 국거리 값으로 쌀을 한 주문 주던 한 섬을 주던 상관치 않는 무리들입니다. 예, 그러면 입시오. 흡사 기집 애들처럼 치마 저고리를 입힌 사내들을 삐리라고 한다 했던가? 예, 예. 그런데 그 삐리가 이 사람처럼 무르의 우두머리인 꼭두새가 되자면은 장장 50년은 조이 걸린다 했습니다. 아하, 50년씩이나. 예, 그러면 입시오. 예. 그래서 본시 남사당패가 될 자는 그 자가 양반이든 쌍것이든 간에 어미 뱃속에서부터 타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런. 이제 천만금을 주고 남사당패가 되겠다고 자청을 해도 그 안 되는 놈은 영영 안 되었고 그 될 놈은 신령님이 딱딱 점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 그 재주가 범상한 재주를 가진 놈은 넘보지도 못하는 재주니까 말씀이야. 네. 근데 자네 그 자네는 어찌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달바가지를 쓰고 다니는가? 남자들은 굿거리 할 때만 그 달바가지를 쓰던걸. 아가씨! 아니 언제 통덕궁이 춤을 익히셨습니까요? 망할 것 같으니 샌드도 배우고 있습니다요. 이 감히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이 신들리지 않으면 춤출 수가 없습니다요. 옳거니. 그런데 한사코 신들리게 해주시는 신령님께서는 이 덧배기밖에 모르시거든입시오. 저런. 그러니 이놈이 덧배기를 쓰고 있지 아니하면 신령님이 모르고 그냥 스쳐가실기에 자나깨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요. 저. 아가씨. 아이고 아가씨. 아이고 말씀하세요. 샘의 얼굴색을 한번 보세요. 백지창 같죠? 아유, 뭣도 모르고 그놈의 탈막 속에 뛰어들어갔다가 원 어찌나 개상망치가 탈바가지가 많은지. 이거사, 너도 그 덩덕궁이 춤을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가서 그 계집아이를. 예? 계집아이요? 남사당에도 계집아이가 있으니까요. 계집아이 옷을 입은 사내아이를 데리고 와야지.
그새 사람같이 생긴 것은 씨도 안 보이고 괴상한 탈바가지만 주렁주렁 걸렸더라니까요. 그럼요. 샌내가 못하러 거짓말을 합니까요. 오늘 아침 나들에 진사어른께서 내려주신 술과 음식을 가지고 전부 다 몰려갔습니다요.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국거리를 놀자면 아예 지끼리라도 손발을 맞추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닙니까요. 그건 그래. 농사꾼이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요. 숲속에서 먼 발주에서 그들이 어떻게 손발을 맞추나가 엿봅시다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요? 이 장옷은 아가씨 거지 틀림없습니다요.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오. 다름이 아니오라.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샌넨 알고 있다니까. 예? 최진사 댁 규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에는 사방이 어둡다 보니까 잠깐 잘못 봤었지만은 우리가 물방앗간에서 밤을 지새는 동안 이내 알았지. 샌내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찌 알아보셨습니까요? 마음으로 느끼게 됐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나도 모르겠소. 다만 우리 인연이란 것으로 이렇게 맺어준 실령님만이 아실걸.
신령님이라뇨? 왠지 덧백의 신령님이 너에게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난 너라면 덧백에게 끌려가고 마침내 어쨌든 마침내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야. 그럼 별당 아가씨는? 내 눈에 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나뿐이야. 너라는 덧배기가 내 온몸을 덮고 있단 말이야. 너라는 덧배기가. 도련님. 살은 사람이란 짐승이 간사스러운 것이야. 남산한 배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1년 내내 묵어두었던 흉어물을 한꺼번에 쏟아놓거든. 말하자면 남산한 배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야. 그래서 가령 수저 한 벌을 도둑맞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무서워서 내내 숨겨두다가 남산한 배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놈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우김질한단 말이야. 그저 실로 도리패들의 장패가 심한 것이 아니었고 그 도리패를 빙자한 마을 사람들의 장패가 두렵다고 하겠을까. 그럼 그렇다 마다. 도리패들이 하는 짓이라면 아가씨 이거야말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옵니다. 예사롭지 않긴 남사당패라고 별 수 있을 듯 싶으냐? 여사당패들이 건달 선비들한테 몸이나 팔고 다니듯 바로 그런 것이겠지. 아이, 그게 아니옵니다 아가씨. 셋네 이 두 눈을 두 부릅뜨고 봤는데요 그 헝클어진 선비가 바로 다름 아닌 김인사태 도련님이었습니다요.
어디 있겠습니까요? 글쎄 전일에 김인사 댁 어른댁에서 사주 단자를 보내왔기에 이쪽에서는 그 탑신으로 의향 단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요? 그때 생내가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요?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도련님이 인물이 좋기로 평판이 자자해서 샌내가 넌지시 글방을 기웃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요. 언제가 샌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요? 샌내 이 두 눈으로 똑똑이 봤기에 딱 잘라서 살해하는 것이라고요. 아유 아가씨, 장차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한다죠? 아가씨! 아니 부인, 사랑채까지 어인 거동이시오. 안 여자가 사랑채에 넘나들지 아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여보게들. 예, 예. 이놈의 불쌍 것들을 당장 이 고을에서 내치게. 아니 부인. 반드시 아래 것들은 덕과 인정으로 다스리라고 하시더니 마침내 너무 과하셨습니다. 아니 과하다니. 부인 무슨 말씀이요? 지금 김진사 댁 글방 도령이 이것들과 헝클어져서. 아니 헝클어지다니. 이것들은 남사당패가 아니라 여사당패입니다. 무엇이라고? 다 헌입니다. 너 헌. 부인. 의향단자까지 오갈 사대부 집에서 허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이것들아, 세상에!
시다른 남매지간이요.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걸 낸들 어떡합니까요? 이 적삽의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바른손은 이렇게 허리춧결을 받쳐 잡으시고 북쪽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세 번 불러서 초혼을 한 다음 잠시 곡을 하고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예. 이들이 기뻐서 추는 춤이었겠는가? 가장 비극스런 슬픔을 이기지 못해 차마 춤으로 달래보는 것을. 이렇게 해서도 연연히 시로라기처럼 이어져 내려오던 남사당 패너리가 쓰러져 가니 이를 못내 아쉬워합니다.